있는 교회가 3,000개 이르고 부동산 정보란에는 아파트와 함께 새 주인을 기다리는 교회가 넘쳐납니다.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은 미자립교회 부흥에 있다는 믿음으로 14년째 연약한 교회를 돕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.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생명력을 잃어가는 미자립교회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 원하는 전국 목회자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미자립교회의 자립화를 위해 매년 초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빛가운 교회의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히 기도와 청년, 가정, 영성 등 주제별로 목회를 연구한 강사들이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14년째 이어진 교회 부흥 세미나를 거쳐간 목회자만 8,260명. 작년에 훈련한 비전교회 30교회 중 7교회가 재정자립에 이르는 등 평균 20에서 30% 정도가 자립에 성공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. 재개발로 교회가 이전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 부흥 세미나를 통해 큰 힘을 얻어 재기에 성공한 사례도 공유돼 참가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. 이전이라 하지만 따라온 성도들 별로 없고 새로운 개척이 됐죠. 그 희생과 헌신의 목회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. 서기론 빛가운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핍박 가운데 절망하던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 뒤로 물러서면 망하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하면 큰 상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. 서 목사는 여기저기서 교회에 대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적셔지고 부흥의 물결에 휩쓸릴 때 우리가 바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된다. 교회는 이 세상의 심장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다. 그걸 한국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라도 하자. 뭐라도 하자. 그냥 뭐 말만 많이 하고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하되 조건은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. 그러면 부흥한다. 빛가운 교회는 세미나 후에도 40개 교회를 선정해 목회 코칭 교육을 통한 설교 훈련 기회를 주고 매달 30만 원의 선교비와 전도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.